예, 총장님. 총장 언제 임명됐죠? 총장 임명 날짜. 작년 7월.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문물총장 전에 구속이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존경하는 정가변 의원님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 사건들. 그 기소가 총장님 임명 전에 다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잘 모르는 거고 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다 저 전직 대통령 구속되고 선거법 위반 기소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그죠? 있습니다. 네. 그게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걸 좀 명백히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다 한 거라고.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참 나대기운 얼굴을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공명정대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총장님, 요즘 저 사법농단 사건 영장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는 거 보시고 어때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저희가 지나치게 진술에 의존하는 조사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 압수수색영장이란 거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일방편으로 강제 수사를 하는 방편으로 지금 청구를 한 건데 이미 제출 왜 안 받았냐라고 하면서 기각하고 이미 제출 해달라 그러면 못 준다 그러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수사하란 말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최근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우병우 전 수석 그 선임기 안 내고 거액 변론한 거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압수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는데 검찰이 다 기각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 지금 검찰이 법원에 영장 안 내준다고 탓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역시 자기 조직 내부와 관련이 되게 되면은 또 옛날 구태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고 국민들한테도 지금 또 들어갑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해야 된다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검찰 내부 조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할 때마다 압수수색영장을 다 기각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수사를 못하고 나중에 송치명령해가지고 사건 빼들어가고 그리고서는 유야무야 대충 얼버무리고 도대체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하겠냐라는 데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됐다고. 왜 이 저 뭐 물론 뭐 소명이 덜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도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좀 올려주십시오. 예, 잘 아실 겁니다. 저 이 법원 행정처장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이걸 총장님한테 또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구속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은 요건이 달라요. 구속영장은 의심할 만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201조하고 215조 요건 둘 중에 어느 게 더 까다롭습니까? 아무래도 인신구속을 좀 어렵게 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소명이 됐다는 얘기고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건 갸우뚱갸우뚱거린 겁니다. 소명을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우병우 사건에 있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객관적 사실. 우병우 수석은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 안 되니까 나온 정관인데 요 사건들 13년 말에서 14년까지 따끈따끈한 정관일 때 수임한 겁니다. 두 번째, 사건 책임자들 쭉 살펴보니까 실명은 얘기 안 하겠는데 우병우 수석하고 전부 다 근무연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무연이 특수 쪽에서. 세 번째, 액수가 세 건에 10억 5천입니다. 엄청나게 거액입니다. 네 번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로펌들이 이미 선임돼가지고 변론 활동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자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네 번째, 사건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가서 변론을 했다거나 혹은 입회를 했다거나 하는 고유한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당초 의뢰인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그 조건대로 전부 다 내사정결, 불기소 다 됐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이 지금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 진술에서 나오는 거는 의뢰인들은 공통적으로 근무위원을 이용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파악해주고 단기간 내에 내사 종결되게 하거나 몇 달 내에 무혐의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거액을 줬다라고 의뢰인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돈이 어디로 갔고 우병우 전 변호사는 검찰청을 얼마나 드나들었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예금 계좌와 중앙지검 및 인천지검 출입 기록을 갖다 좀 보자라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객관적 사실과 진술 이걸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15조 소정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첫 번째는 법리상 성립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송치받은 후로 아니 의심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법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송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아마 법리에 저 현재 송치된 범위뿐만 아니고 다 폭넓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만 중앙지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 이렇게 봐준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저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발언하시죠. 예. 계속하세요. 아니, 총장님. 총장님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보면 상당히 지금 평소의 태도하고는 좀 다른데.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형사소송법 소정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냐 없냐는 걸 묻습니다. 왜 결과를 얘기하십니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은 영장을 내줬어야지. 정황 전에 법리상 아니 그런 상황에서 아니 법리란 건 그거잖아요. 법률 자문을 안 하고 공무원한테 청탁 알선한다는 대가로 돈 받으면은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법 제 111조 청탁 알선이 뭡니까? 근무위원 이용해 가지고 잘 봐주겠다는 게 청탁 알선이에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그러니까 법원을 왜 자꾸 탓하면서 자기네들도 똑같은 짓을 하냐고. 이건 마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 거 아니냐. 지금 법원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헌정사상 최초로 이렇게 지금 법원보다 좀 편한 국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태도라면은 검찰 내년에 또 어려워집니다. 이게 영원한 태평성 현재 상 제가 보고 받기론 법리상 문제가 있다. 아마 수사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